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엘렌 그레인 앰베서더 3기 김지호, 최성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번 달 출시된 핫한 신제품이죠. 바로 테시스 아일랜드입니다. 테시스 아일랜드는 모터가 있는 모든 공장의 생산 라인에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모터 스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테시스 아일랜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공장 가동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첫째로 테시스 아일랜드와 함께라면 번거롭고 복잡한 배선 작업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통신 모듈과 리본 케이블로 모든 배선을 간소화시킬 수 있으며 기능을 통합해 PLC에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배선 작업이 해결된답니다. 두 번째로 혹시 공장의 모터가 갑자기 수명을 다하거나 작동을 멈춰서 당황하셨던 점 있지 않으신가요? 테시스 아일랜드와 함께라면 그럴 일이 없답니다. 모터가 소손되기 전에 미리 정확한 교체 시기를 알 수 있으며 모터 스타터의 진단과 관련된 동작 시간, 횟수를 바탕으로 정기적 수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터 스타터가 소손되기 전에 미리 교체 시기를 알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가동 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 장비 제조업체 여러분, 솔루션 구성할 때 수많은 편람이나 카탈로그 일일이 찾아보시는 게 되게 번거롭지 않으신가요? 테시스 아일랜드의 설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컨피규레이터 툴로 간단한 3단계 과정을 통해 원하는 사양의 솔루션 3D 모델을 구현하고 자재 명세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기존에는 모터 용량이나 수명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았지만 현재는 모터의 사양만 알고 있으며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온라인 컨피규레이터는 더보기란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손쉽게 테시스 아일랜드를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다음으로 테시스 아일랜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테시스 아일랜드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최초 디지털 모터 스타터입니다. 테시스 아일랜드는 최소 37kW까지 출력되는 높은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20개의 스타터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보조 제어 와이어링이 필요 없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스펙이죠? 아, 근데 혹시 만약 다른 제조사의 PLC를 쓰고 있으면 테시스 아일랜드에 적용이 좀 힘들지 않나요? 아,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테시스 아일랜드는 다른 제조사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이쯤 설명을 들으니 테시스 아일랜드가 예전 제품들에 비해 어떻게 발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전 제품과의 차이점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수집을 위해 와이어링이 필요했던 기존과 달리 별도의 와이어링 없이 다양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오, 그렇다면 장비의 가동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와 동시에 데이터 자산은 늘어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테시스 아일랜드는 하나의 디바이스가 여러 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제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점들이 있었나요? 기존 제품은 한 개의 기능을 한 개의 디바이스가 수행하였기 때문에 여러 기능이 필요하다며 그만큼 설치해야 하는 디바이스 수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테시스 아일랜드는 하나의 디바이스가 여러 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기존 제품을 보면 수많은 와이어링, 타이머, 스위치 등 때문에 외관 디자인이 매우 복잡해 보이네요. 그쵸. 하지만 테시스 아일랜드는 미리 설정된 기능인 아바타를 사용해 PLC의 하나의 통신 라인으로 제어하여 프로그래밍 작업을 단순화하였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간편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쉽게 말하자면 기존에는 각각의 기능에 맞는 다른 와이어들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아바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제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 없이 통신 모듈이 PLC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수는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어?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테시스 아일랜드가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해외 세차 기기 제조사인 소니스 엔터프라이시스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테시스 아일랜드를 도입하고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디바이스나 설치 등의 비용에서 약 20%의 절감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되게 큰 이득을 받겠는데요? 아, 지금 쇼가 진행되면서 엄청 많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듣는 시간 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 과부하 계정기와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하시네요.
그 일반 과부하 계정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계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환경, 예를 들면 온도 같은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거나 뭐 매우 낮을 때 조금 동작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이제 보호 기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소개하신 그 테시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EOCR, 그 국내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전자식 그 과부하 계정기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 통신 제어 기능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테시스가 스마트 팩토리 지능형 장비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마트 IoT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라고 하면 그 공장의 설비나 장비, IoT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이단에 있는 모터 스타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기존에는 단순한 뭐 한두 가지 데이터였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더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필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전력량이랄지 아니면 모터의 온도랄지 어떤 수명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 고객들은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제 많아지면 그 통신 속도가 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시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더넷 통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터의 알람이나 트립 정보 등을 각 담당 업무 폰으로 연계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하려고 하면 테시스 아일랜드의 이제 그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 공유기만 설치하신다고 하면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을 통해서 그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판넬을 열지 않고 밖에서 그 판넬을 그 설치된 그 아일랜드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뭐 세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쉽고 빠르게 안전하게 또 관리가 가능한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직접 한번 보러 갈까요? 저는 지금 테시스 아일랜드 관련해서 데모 케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터 스타터가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정역 스타터,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히터를 제어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세이프티 스타터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모 케이스라서 뒤에 이제 와이어링이 잘 안 보이지만 사실 기존에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게 복잡한 하드웨어링이 원래는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와이어링이 그 PLC 쪽에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일랜드 같은 경우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면 이 통신 모듈과 PLC 간에 이제 통신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예, 결선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쉽게 이제 구성이 가능한 예, 시스템입니다. 전 데모 케이스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제가 PC를 통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이제 그 뭐 핸드폰으로도 이제 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화면을 좀 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화면이 어쨌든 이제 핸드폰에서도 이제 비슷한 화면이 이제 지원은 가능한데요. 요건 이제 저희 전용 소프트웨어이고요. 보시면 요렇게 지금 제 디바이스를 제가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이 데모 케이스 구성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동일하게 올라오고요. 현장에서 이제 작업자가 설정치를 좀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과부하 보호에 대해서 뭐 클래스를 뭐 이렇게 뭐 20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잼 기능에 대해서 원래 이제 이네이블이 돼 있지만 뭐 이렇게 디세이블을 할 수도 있고요. PC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실제 운전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닦아 소리가 들릴 건데요. 이렇게 예, 닦아 소리가 들렸죠. 그러면 이 1번 이쪽 1번 그 개폐기가 이제 온이 된 거고요. 네, 오프 이런 식으로 예, 테스트도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테시스 아일랜드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제품인지는 출시와 동시에 받은 많은 주목들이 증명해 준다고 생각되네요.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제품과 관련된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혁신적인 테시스 아일랜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